첫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서울역에서 네. 그 우리 그 학생 김현준 학생. 아까 그죠? 그 예예 그 떨떨하게 생긴 그 학생. 두 분이 절하시던. 예. 네네. 아마 첫 해였을 텐데. 왜 절하신 거였어요? 아니 듣다가 너무 너무 해박해서.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너무 조리 있게. 그 학생 보고 싶네. 그때 초등학생. 아 김영준 학생 진짜 만약에 어떻게 지금 잘했으면 지금 뭐가 됐을까? 한 달에 저 때 그리고 그 책 주인공이 되고 나면은 그 책을 예, 저희가 선물로 드렸죠. 네. 100권 정도. 100권 정도 됐어요. 예,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큰 책장에서 막 그 책을 뽑아가고 그랬었는데, 야,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게 참 그 책을 많이 읽은 학생, 우리 김영준 학생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지. 책방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책방.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책책책에서 한번 보고 싶은 분. 보고 싶죠. 그, 아, 네. 그 당시 학생. 그리고 그... 김용만 씨 쓰시네요. 김용만 씨. 진짜 김용만 씨. 야, 김용만 씨 보고 싶죠. 김용만 씨. 사실 또 그 김용만 씨에 대한 애정이 또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에. 네. 아니, 저는 정말 새로운 게 그렇게 북한 분들하고 우리가 방송을 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게 정말 예. 새롭네요. 아, 네. 북한에 넘어가서 촬영을 처음 했어요. 예능 프로가. 본 촬영 일주일을 남기고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가는데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설레가지고 남방 한계선까지 가서 차를 갈아타고 버스 요만한 버스를 갈아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의사항을 줘요. 지금부터는 촬영 못한다. 이 들어가는 순간 이걸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받고 이제 쫙 들어가면 쭉 가다가 남방 한계선이 남측 한계선이 딱 나오면 철 대문이 촥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 버스를 이 지프가 에스코트를 해서 앞으로 가요. 딱 군사 분계선이 나오잖아요. 남북 네, 네. 딱 나오면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이게 싹 돌아서 빠져요. 우리 집차가 예. 빠지고 이제 우리만 거기를 가는 겁니다. 호위하는 사람 없이? 없이 예. 거기서 1m를 벗어난 순간 북쪽 병사들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총을 맨 북한 군인들이 예. 병사들이 쫙 도열해 있습니다. 얼마나 막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처음 보잖아요. 북한 병사를 처음 눈앞에 보잖아요. 갑자기 그 병사들을 보는 순간 아 이걸 찍고 싶은 거야. 안 되는데. PD로서의 사명감에 방송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녹화로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남방 한계선의 그 철창이 딱 열린 순간부터 카메라를 돌렸어요. 어머. 제가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일단 찍었어요. 찍고 가는데 어이 북한 병사 딱 보이는 순간 어떻게 얼른 껐어. 어이씨 걸리면 큰일 나겠다. 껐는데 북쪽 철책이 딱 열리고 이게 들어가는데 북한군 병사가 정말 절대게 팍딱 걸어오는데 이 밖으로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 버스 문이 촥 총을 맨 북한군 병사 딱 올라와요. 올라가지고 한명한명 촥 거기서 끝까지 갑니다. 근데 북한군 병사 눈앞에서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보면 다른 게 뭐냐면 이 살갗이요 짐승의 가죽 같은 거야. 이 찬바람에 이 야외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거칠어져 가지고 마치 무슨 가죽을 보는 듯한 느낌을 딱 받았어요. 야, 그런데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내렸던 카메라를 다시 올렸어요. 어떡해. 딱 올리고. 배짱이 장난 아니라고. 네, 올린 다음에 걸리면 안 되니까 탁 오른 다음에 여기 유리창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제 딴 데를 보는 거예요. 계속 찍는 거죠, 이거는. 근데 갑자기 이쪽 유리창에서 똑똑똑 들어가는 거야. 어떡해.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딱 봤더니 북한 병사가 딱 카메라 렌즈 앞에 딱 있다가 어머 내리라고 어머 문을 열더니 딱 올라오더라고. 네. 정모 찍지 말라는데 와 찍노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취조실에 혼자 갔잖아요. 다행스럽게 테이프과 카메라는 압수를 하고 다시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카메라를 뺏겼어요? 네 이거 뺏겼어요. 테이프하고 그래서 이제 본 녹화 이제 당일이 된 거예요. 본 녹화 전날 밤에 쫙쫙 점검을 하는데 찍고 싶은 거야. 북한 병사를. 그래서 네. 우리
이쪽 스텝 중에 몰래카메라 제작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경 몰카를 처음 그때 만들었어요. 안경을 쓰고 이쪽에 렌즈 구멍을 딱 낸 다음에 촥 해가지고 이 뒤에 레코더 넣고 이걸 딱 누르면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는 대로 찍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만들어졌으면 나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만들어가지고 온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넣은 다음에 자 누가 찍을래? 멋있게 보이네.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나는 최고 책임자니까 이번에 걸리면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촬영 자체가 무산이 되니까 그렇죠. 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찍을래? 그러니까 막 안 나오고 뭐 조그마한데 그 야 그 FD가 FD가 제가 찍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7시에 떠난 거야.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전 맨 앞에 앉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이 친구 FD가 앉고 그 옆에 신동엽 씨가 앉고 막 보는데 얘가 얼어있더라고 이렇게 당연하죠. 진짜로 얼굴에 하얘져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큰일 났다 진짜. 근데 이제 앞문이 쫙 열리더니 북한 교사 딱 올라온 거야. 하이라이트잖아요. 딱 올라온 순간부터 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 뒤도 볼 수도 없어. 그죠. 무서워서 야, 괜히 막 그 눈에서 빛이 나는 눈으로 막 그 가죽을 하고 딱 오는데 살가죽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누가 봐도 걸리게 된 거야.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이게 이상한 거지.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세 자리를 보지 않고 딱딱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짱 내려보는 거야.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신동엽 씨가 볼펜을 딱 떨어뜨려.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어떡하지? 하니까 이 사람이 시선이 탁 흐트러져. 뭐야? 뭐야? 그러더라고. 볼펜이 떨어져서 막 이런 거예요. 어머. 그걸 이렇게 딱 보더니, 다시 한번 얘를 보더니, 탁 돌아서. 돌아서 갔다고요? 박수가 터져. 박수가 터져. 영화. 신동엽 씨 멋있네요. 그분이 쓴 걸 알고 있었죠 사전에.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동엽 씨가 사실 이 옆에 앉은 것도 자기가 옆에 앉겠다고 자청을 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기가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 야 나라를 구한 것처럼 진짜 신동엽 씨. 그 순간에 막 나는 이제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